안녕하세요. 박물증입니다. 말해야지. 오동입니다. 사실 저희 오다가 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분이 안 좋아. 아, 진짜 짜증나네, 시작부터. 아니, 내가 먹을 재료를 내가 다 챙기다 보니까 깜빡할 수도 있잖아. 그 내일 아침 재료를 내가 깜빡하고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재료를 어떡하지 하다가 하나로마트가 있길래 내가 떡볶이라도 사자. 안 된대. 배로 나를 밀치더라고. 왜못 사게 하는 거야, 도대체? 굳이 살 필요가 없으니까. 너 내일 아침에 배고프다고 한마디라도 하기만 해봐. 한마디. 아, 나 진짜 얘랑 캠핑 가는 거 진짜 짜증나. 그래서 되게 짜증나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캠핑 왔으니까 얘랑 해야 될것 같거든요? 여기 포천 캠핑마을 캠핑장이고요. 여기는 정말 저한테 뜻깊은 곳인 게, 제첫 차박 영상을 여기서 찍었습니다. 그게 조회수가 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영광스러운 저의 캠핑장 다시 온 건데, 얘랑 와서 기분이 좀안 좋아요. 내 기분은 왜안 물어봐? 아, 물어볼 필요 없어. 일단은 피칭할게요. 호동아, 너가 피칭하면 내가 촬영을 할게. 말 같지도 않고 그러지 말고. 나 허리가 아프잖아. 너가 하는 게 뭐야? 짐도 안 챙겨. 먹을 것도 빼먹어. 운전도 안 해. 하는 게 뭐야? 텐트부터 피칭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유용해, 인쇼만. 어쩌라고, 씨. 소리가 없네. 짜잔! 이거 신또 언니가 준 테이블, 테이블. 진짜 귀엽죠? 보드 같아. 보드 모양 맞아. 밑에 받침대를 이렇게 꽝. 눌러서 해야지 이렇게 하냐? 아, 좋아. 잡아줘. 아니, 뭐 줘보라며. 언니가 여기 편지 넣어줬어. 보이나요? 테이블 너무 이쁘다. 이거는 가슴팍에 넣어놓고 다녀? 이거는 진짜 우리 다른 또랑이 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인데, 우리 보조 테이블로 쓰면 딱일 것 같아. 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쇠핑이 아주 아주 많진 않지만 쇠핑이 또 있습니다. 짜잔! 바로 IGT 테이블을 샀습니다. 저는 이제 카드값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무게가 크기만 이렇지 그렇게 무겁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처음 설치해보는 거라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 보면은 요렇게 숫자가 있거든요? 요거대로 이렇게 레버를 내려서 요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55cm에 맞춰서 세팅을 이렇게. 아니, 이게 딱 보이게끔, 선이. 보이게끔? 그 미묘한 차이가 얼마나 크다고. 됐어요? 엎고 싶어? 응? 아, 씨. 와, 처음 써봐. 오, 근데 옆으로 빠졌는데, 이렇게? 되게 편하라고 한 거 아니야? 이거 뭐지? 아니, 왜 그렇게 뜯어요? 왜 그런 거 같다 승질을 내요? 승질을 내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잖아요. 야, 머리끈 있대. 와, 머리끈 되게 애득템스. 아, 이게 끝이 이 부분이네. 아, 이 바보네, 우리가. 바보였어. 아, 이걸로 끝을 고정하는 거였어. 그게 바보야. 진짜 열받게 하네. 짜라잔. 그거를 이제 끼워주세요. 아, 너무 예쁘다. 이거에 딱 맞는 거라고 했는데, 살짝 뜨는 그거는 기분 탓인가? 이게 그거 랩혀요. 아, 잠깐만. 너 약간 멍청한 애구나. 너랑 좀 지내면서도 좀 멍청해진 것 같기도 해. 어떻게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다리를 펴면 당연히 안 들어가지. 아니 안 한대. 아! 아, 내 눈! 존못, 개존못. 응, 네 남편. 아, 열받아. 어, 우리의 새삥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똑딱이도 있더라고. 응. 똑딱. 알아. 오늘 왜 그렇겠다? 이게 총 금액이 14,000원 들었거든? 근데 우리 어제 캠핑 용품점 갔을 때 24,900원이었잖아. 근데 사실 시중에서 파는 게 좋기는 할 거야. 왜냐면은 딱 접기 편하고 그 용도에 맞게 딱 설치가 된 거긴 하니까. 근데 다이소에서 좀 가성비로 내가 만들면서 나만의도 이제 이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 나도 이게 처음 만들어 보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다. 근데 해봐야지. 이거를 이렇게 딱 껴서 조이게를 끼면은 야스. 아니 확실히 유격이 있긴 하네. 그래서 그 우드가드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긴 해. 손마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하다. 아유 추웠구나. 소미야 추웠어. 미안해. 소미 의자 위에 앉아있자. 우와 우와 진짜 우와. 근데 우드가드 하나 사는 게 좋긴 하겠다. 신기하다. 지난번에 호동이랑 친구들하고 같이 캠핑을 갔었는데 그때 여기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전자가 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동이 얼굴에 뜨거운 물이 다 쏟아졌거든요? 물론 얘는 잤어요. 아 뜨거워 하고 잤어. 나 너무 졸렸어. 근데 아무튼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네트망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경각심을 느껴서 네, 요렇게 안전장치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응? 우리 음식 이 뭐 있냐면 응. 왜? 뭐가? 야! 야! 너 야 너 이래서 나한테 아까 마트에서 그런 거야? 맞아. 와 나 진짜 개빡치네? 야 잠깐만. 너 아까 나한테 마트에서 엄청 쫓겼잖아. 됐어. 너가 안 챙기니까 너가 책임져. 굶어. 이랬는데 챙겼어 얘. 와 진짜 열받게 하네 진짜. 아 열받아. 당했다. 그래 너가 이겼다. 아 팬티 보였어. 하트 처리. 아 진짜. 이거 좋아하잖아. 백설이. 백설이에요. 백설이. 너가 하니까 안 좋아하는데? 짜잔. 이것도 새삥입니다. 어? 왜 안 되지? 아 이걸 돌려야 돼? 짜잔. 이걸로 이제 얘를 켜보겠습니다.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어, 훨씬 낫다. 여러분 확실히 날씨가 진짜 엄청 추워진 것 같아요. 아직 해도 안 졌는데 벌써 지금 난로를 폈거든요? 영상 3도라고 합니다. 영하 5도까지 떨어지거든? 오늘 영하 5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희 출발 전에 다들 인스타로 DM이 오시더라고요. 입 안 돌아가게 조심하라고. 근데 오늘 이 텐트를 쳐보면서 느낀 점이 저희가 이번 해 첫 동계 캠핑이잖아요. 이 텐트로는 무리일 것 같아요. 굉장히 얇고 가을 봄에 어울리는 텐트가 아닐까 이 텐트가. 왜냐면 지금 폴대도 그렇게 튼튼한 폴대도 아닌 것 같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이 폴대가 같이 일렁일렁 거리거든요. 그 되게 눈보라 칠 때나 눈 올 때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텐트 사고 싶다. 조만간 사지 않을까. 하지만 한동안 이걸로 버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텐트 사고 싶어. 돌아가자. 입 돌아가겠습니다.
텐트는 개뿔. 하긴 병원비가 덜 나올 거야 텐트 값보다. 그쵸? 지나갔던 백설이가 난로를 켰더니 돌아왔다. 따뜻하지? 안 추웠어 백설아? 너네 패딩이 아직 안 왔단다. 좀만 기다려. 지금 아직 5시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너무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저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아주 특별한 메뉴를 갖고 왔거든요. 보여드려야 되겠다. 개봉박. 와, 비닐을 뜯어야 되는데. 짠. 짠. 여러분, 제가 협찬을 받았습니다. 박수. 어부식탁이라는 곳에서 저희한테 굴이랑 가리비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캠핑 세트라고 하더라고요. 총 다 해서 8kg나 아주 푸짐하게 들어오는데 가격도 되게 착하고, 사실 여기는 제가 모르는 데가 아니라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일단은 얼마나 실한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실하다. 근데 되게 깨끗하다. 고압 세척을 해서 보내주시는 거라 진짜 껍질 보면은 깨끗해. 이물질 같은 거? 없어. 엄청 깨끗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안 까져. 근데 아직 살아있어가지고 안 까져요. 근데 이렇게 입을 벌린 애들 있대요. 상해서 벌린 게 아니라 입을 벌린 애들은 또 벌리고 있는데 여기서 더 안 돼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아니 우리가 작년에 시장에서 굴무침을 사 먹었었는데 노로바이러스에 걸렸었거든요.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사실 굴을 받을까 말까 고민을 했잖아. 그치? 너무 그만해. 딴 얘기하지 마. 딴지 왜 이렇게 많이 하지? 내게 집중 좀 해줘. 너 지금 먹기 전에 이거를 공짜로 먹을 순 없어. 이래. 다시. 그래서 요 어부식탁 굴하고 가리비는 고압 세척을 해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을 먹기 직전에 30분 정도 정수물을 넣고 해감을 한 후에 바로 먹으면 된다고 해요. 아니 진짜 흙이 하나도 없어. 양식한 거를 당일 채취해서 소비자한테 발송을 하고, 이게 다 떨어졌을 경우에는 품절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어부식탁 제가 링크 하단에 넣어놓을게요. 직접 DM으로 연락하시면은 구성도 바꿀 수도 있고 좀 더 상세한 상담 같은 것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기성품으로 있는 캠핑 세트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40년째 하시는 양식업자시래. 2대째 지금 갑을 물려받아서 지인분께서 하고 계시는 데고 진짜 굴 엄청 실한 것 같아요. 지금 살아있는 거 맞지? 열려있었거든? 응. 내가 툭툭 쳤어. 그러니까 다물었어? 어. 살아있네. 오늘 아주 아주 맛있게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요거를 보통은 까서 보내주신대요. 근데 유튜브 각하라고 직접 까랍니다. 이거 힘들 것 같아 왠지 진짜. 그러니까 이게 까다가 욕 나오는 게 유튜브 각이 나올 것 같다면서 언니가 열심히 까래. 여기 안에 소주도 받아 먹고 막 그러던데? 그거 해야지. 포하지 마. 일단 까볼까요? 일단 까보겠습니다. 칼 해감부터 해야지. 아 맞다 맞다. 이 받은 아이스박스 그대로 그냥 포장만 뜨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로 먹을 준비를 할 거니까 지금 물을 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물 주세요. 너가 가세요? 뭐 하세요? 빨리 가세요. 아 뭐해 빨리 물 부어야 돼. 너가 가니까? 아, 말만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너가 해. 너 쪽에 물이 있잖아 지금. 아, 저걸로 한다고? 정수물 몰라? 정수물? 마시는 물이요. 바닷물 갖다 또 넣으시게요? 얘들아 잘 살아 이렇게 해주려고? 아니 먹는 물로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왜? 일반 아 싫어. 내 입에 들어가니까 먹는 물 갖다 할래. 뭐 개곡물 갖다 떠가지고 넣으려고 그랬어? 화장실 물. 미쳤나봐. 개수대 있잖아 개수대. 화장실 물이요? 니 변기물 드세요 그냥. 그렇지. 위험했다. 잘 먹을게요. 빨리 물 받아봅시다. 와 해감을 다 해왔네. 이거 어떻게 까? 굴 까는 법 검색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칼 조심해야 돼. 망했어. 굴이 다 들어갔어. 껍질이. 우리 이러다 오늘 안에 먹을 수 있어? 이거 오늘 안에 못 먹을 것 같은데? 야 굴 다 들어갔어 껍질. 오우씨 어떻게 까? 언니! 이거 어떻게 까? 뭐야 요령이 없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언니한테 연락해봐. 살 잘렸어. 지금? 야. 아. 잘만 해. 아니. 아, 물 한 번만 해줘. 아.
아 물어 달래. 아니 너 이거 피 좀 먹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살 잘랐네. 아 미치겠네. 여러분은 까서 드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노하우 없이 하는 것은. 일단 사장님한테 가서 구급 상자 없는지 여쭤보고 올게요. 점점 아프네요. 살을 아예 잘랐어. 너무 아파. 미안해 얘들아 기다렸구나. 미안해. 이거 봐요. 굴까다가 이게 뭐예요. 저는 이제 굴을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서 호동이가 이제 굴을 깔러 갔고 저는 가리비를 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떡하죠? 배고파 죽겠는데 되는 일이 없지? 손도 다치고 너무 아파. 욱신거려. 그래야죠.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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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거 딱 그 상태예요 지금. 이런 내가 너무 싫어. 아씨. 와 양이 진짜 많은데? 집중해 집중. 자 이제 얘를 써볼게요. 대박. 와우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대박이다. 이래서 돈 쓰는구만. 우와 벌써 끓어요. 끓인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화력 세다. 내가 하면서 불쇼가 돼. 에이! 불쇼. 와 굴 진짜 싱싱한 거 보세요. 저는 오늘 그냥 초장에 찍어 먹는 거 말고 오이스터를 해 먹으려고 타바스코 소스 갖고 왔거든요? 와우 이제 호동이가 밖에서 저렇게 고기를 다 구우면은 가리비는 그냥 숯불이나 여기나 똑같은 것 같아서 버너 위에서 구울 거고 그 다음에 굴 오이스터 완성을 했고 사실 저희가 초보자다 보니까 굴을 잘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망한 굴들은 이렇게 호동이가 손질을 다 해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바로 초장 찍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맛있겠다. 빨리 먹고 싶어잉. 잘 먹겠습니다. 아 이것부터 먹어. 짜증내. 아, 저 기분.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올려라, 이거? 참, 이거. 짠! 야, 굴에서 우유 맛나야? 이거 괜히 삼. 근데 우리 이거 준비하느라 2시간 반 걸린 거 실화야? 5시부터 준비했어, 우리. 호동이도 다쳤어요. 손질하다가 굴에. 여러분은 꼭 손질해서. 저는 유튜브 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리비가 미쳤어. 내가 소스 어제 만들어 놓은 거잖아.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오바가 아니라. 우유 맛이 나. 짠. 좋다. 더 시원한데? 이거 진짜 맛있어. 내가 직접 만든 소스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오늘 피본 날 진짜 통째력 난국이다, 진짜. 아니. 따뜻하게 먹은 거예요. 맞아. 오, 익었다. 지금 딱 먹으면 될 것 같아.
미쳤네. 비주얼. 대박.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미쳤다. 진짜 맛있게. 오늘 가리비 먹는 사람 꽤 많더라. 아 그럼 제철 음식인데 여러분 자극 받으셔서 어부식탁에서 시켜 드세요. 알겠죠? 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와. 이거. 양념장 대박이지. 양념장 뭐로 만든 거야? 초고추장하고 양파랑 다진 마늘만 넣었는데 그러니까 달달한 맛이 나. 초장 같지가 않네. 그렇지 달달하지. 이게 조개구이 집에서 쓰는 레시피래. 환상이다. 그 유튜버 중에 마랑이라고. 이거 보세요. 왕족발 부쌈. 이거 보세요. 어부식탁 석화굴 요리. 이거 보세요. 먹기 싫어지는 거 아니죠? 언니의 큰 그림 까느라 고생했지만 너무 맛있다. 진짜 우유 같아. 너무 맛있어. 여러분 저희 가리비랑 굴 다 먹고 이제 이거 남았거든요. 아니 진짜 치즈 가리비 구이도 뻥 안 치고 진짜 8번 구웠나? 팬이 작아가지고 8번 진짜 열심히 구워가면서 다 먹었는데 이제 그렇게 먹으면서 좀 싸웠어요 또. 나 아무튼 20분 동안 촬영한 게 있었는데 날라갔어. 이게 또... 77 맞다는 증거지? 진짜 부어버리고 싶어. 입에 부어줘. 아, 요거 살 발라놨거든요? 이걸로 라면 그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이제 라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라면에다가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끓여주세요. 스피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캠핑할 때 가장 좋은 순간이 넌 언제야? 먹을 때? 캠핑할 때 가장 좋은 순간? 먹을 때. 아니? 너 다 먹는 걸로 평가를 하지? 아니야. 나는 캠핑할 때 조용히 이제 먹는 것에 티날 때 다 먹으면 또 배가 불러서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 근데 먹기 전에 이렇게 세팅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좀 행복하더라고. 옛날에 그 얘기 많았잖아. 면부터 넣는지 소부터 넣는지. 근데 뭐가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이 레시피. 분말 스프를 넣고 그리고 면을 넣은 뒤. 그러니까 분말 스프를 넣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분말 스프를 먼저 넣는 거야. 목소리 자꾸 라이온킹처럼 여기 중간에 있어. 야전 침대까지 세팅을 하기에는 이 텐트가 많이 작거든요. 그래서 빨리 먹고 야전 침대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동이 야전 침대도 샀거든요. 맛있겠다. 어부식탁 가리비 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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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더 쫄깃쫄깃하던데? 맛있다. 나 방금 먹었거든? 진짜 쫄깃해. 맛있지? 라면 누가 끓였냐? 너가요. 라면 면발 사이에 쫄깃함이 같이 느껴져. 어우, 와 가리비 실한 거 봐. 와 원 없이 먹었다 진짜로. 평소에 회랑 막 이런 거만 먹었지. 그치. 뭐 많이 먹었어? 굴 좀 먹었는데 어때? 힘이 막 나? 졸려. 우리가 왜 애기가 안 생기는지 하늘을 봐야 뭐 별을 따든지.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굴을 먹이면 뭐하냐? 하늘을 안 보는데. 짜잔. 호동이 야전 침대를 샀어요. 기본 야전 침대 이 폭이 호동이한테 너무 좁아가지고 자꾸 좁다고 하길래 좀 넓은 애로 샀거든요? 완전 새삥입니다. 엄청 넓어요. 이만해요. 되게 넓거든요. 일단 설치하면은 차이점이 확 보일 거예요. 완전 튼튼해보. 야씨 내 거랑 다르잖아. 이거는 이렇게 벨크로가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뭔가 좋아 보인다. 탐나는데? 나도 나중에 혼자 갈 때는 호동이 거 써야 될 것 같아. 얘가 좀 특이해요. 여기를 이렇게 위로 당기면서
아, 어떻게 되지? 손가락 때문에 지금 당기면서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거든요. 좀 비싸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여보, 나 하다가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여러분, 안 되겠어요. 아, 피가 지금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 손 지혈하고, 호동이 지금 설거지하러 갔거든요? 설거지하고 오면은 부탁하려고요. 너무 아파. 이게 힘을 줘서 하는 거야 되니까. 피가 터졌어요, 또. 아, 지혈 겨우 했는데. 아,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호동이가 와가지고 호동이한테 하라고 지금 했거든요. 지금 손에 힘을 주면은 자꾸 피가 터져가지고 호동이 보고 하라고 할게요. 으. 네? 응, 됐어. 조심. 됐지. 짜자잔. 짜자잔. 확실히 넓어요, 진짜. 일로. 그렇지. 엄마가 손가락을 다쳤어. 쭈쭈쭈쭈쭈. 알겠어. 발로 밀지 마라. 빨리 해줄게. 쭈미 일로. 준비 끝났죠? 재밌게 놀았어? 여기다 놓고 잘까? 어, 거기 위에 올려놓은 테이프. 응. 잘 잡시다.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준비도 바이바이 해줘. 바이바이.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이거 저번 캠핑에서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사왔어요. 아니, 좀 아침에 일이 있었어요. 다른 캠퍼분 강아지가 초등학생 아기를 물어가지고 응급실에 지금 간 상황이거든요. 같이 다 같이 개 키우는 입장이니까 좀, 아, 우리 애들도 저러면 어쩌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혹시 모르는 거잖아. 풀어놓으신 이유가 우리 애는 안 물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푸셨을 것 같긴 한데, 어제부터 되게 많이 짖던 애긴 하거든요. 바스락 소리만 나도 막 짖던 좀 예민한 강아지였거든요. 오늘 아침에 좀, 아, 기분 좋게 캠핑 와서 응급실을 갔다는 것 자체가 많이 속상하실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개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사람이 먼저긴 하니까. 견주가 조심해야 돼요, 견주가. 견주가 조심해야 돼. 근데 되게 조그만한 비숑 프리제였는데 상처가 꽤 크게 나가지고 꼬매야 될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로 바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산책하고 영상 막 찍으면서 정리를 하려 했는데 정리 영상을 못 찍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치? 소마 일로 와. 왔어? 소미 일로 와. 구경하고 왔어?
받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리 다 끝났습니다. 뭔가 두서 없이 정신 없이 피 보고 별일이 많았던 캠핑이었는데 그래도 재밌게 마무리 잘 하고 갑니다. 지금 제가 삼각대를 망가뜨린 바람에 삼각대가 지금 고정이 안 돼서 발로 밟고 있거든요. 어쨌든 재밌게 잘 놀다 가고요. 저희는 이리 와서 인사해야지.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